안녕하세요. 아, 우리 아이돌이다. 아이돌, 아이돌. 아, 그 무한도전의 레이스를 도울 벤토 3인방. 경력 20년에 빛나는 한국 모터스포츠계 살아있는 역사, 베테랑 프로드라이버 오일기. 섬세한 흔들림과 과감한 질주, KSF 역대 여성 레이서 중 최상위 성적 기록, 대한민국 대표 미니어 레이서 권보미. 아버지에 이어 2대째 레이스에 종사, 인생의 전반을 자동차와 함께 달려온 젊은 가레이서 김동훈. 아, 그러죠. 김동훈 선수는 아버님께서 감독님이세요? 네. 아, 멋있다. 와, 그러면 2대가 차범근 차돌이네. 어, 진짜 그래. 눈빛 봐, 눈빛 봐. 저기 여기도 명수형 라이센스 따는 2대가 어? 아버님이 택시 운전을 하셨죠. 지금 부둥한데 경운운수라고. 아. 그래, 아버지가 그 학교 버스 운전도 하시고. 아버님 한자가 어떻게 되시죠? 박자. 아니, 아버지요? 아니, 아버지 좀 쫓기셔가지고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뉴스 다시 말해. 아, 그 얘기하지 마세요. 명성이 제일 싫어요. 작년 여름 정도에 SBS 8시 뉴스에 개장해서.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는 거야? 나 그럼 네 아버지 사람 붙인다. 야, 네 아버지 사람 붙여. 어? 아버지 저 우정국 다니시다가 너 어? 20억 투자로 부도났잖아. 아니야. 아니야. 누나! 그게 아니야. 없는 얘기 왜. 아니, 그리고 저 아버님. 노희대님께서 제가 저는 2대째 주식 투자에 실패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퇴직금 그리고 그런 뭐 어떤 모든 걸 날렸고 엄마가 어디서 절대 얘기하지 말아요. 전재산 날리셨고 길이 아버님께서는 아버지 옛날에 머리 있으셨냐? 머리는 있죠. 머리카락이 없는 거. 아니 실수하네. 아 열받아. 잘한다. 잘해. 머리가 없다는 게